와,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? 토마토가 가득 담긴 바구니를 트럭을 향해 던져 올리는 이 남자. 그런데 토마토는 정확히 트럭 위에 앉아 바구니만 갑자기 퉁 방향을 바꾸더니 반대 방향으로 날아갑니다. 영상을 본 사람들은 뭔가 물리 법칙이 고장난 것 같다며 지나가던 이과생을 기다리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? 자세히 보면 거의 마지막까지 바구니에서 손이 떨어지지 않죠. 그러니까 바구니를 빠르게 들어올릴 때 추진력을 얻은 토마토는 관성에 의해 날아가고 그 마지막에 마지막 순간까지 바구니를 붙잡고 있다가 정확한 타이밍에 바구니만 바깥쪽으로 던져버린 거죠. 이론은 완벽했는데.